안녕!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세 마이크 맞죠? 1, 2, 3! 왜 예전에 그렇게 안 했죠? 요즘은 마이크 테스트할 때 옛날에 그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왜 안 해? 피크를 잡아놔가지고 더 이상 고음 테스트를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새 마이크가 와서 오늘은 해봐야 될 것 같아. 뛰어다니면서 해야 돼. 야, 지금 껴, 지금 껴, 지금이야. 오케이. 아니, 아까 전에 한번 이렇게 또 테스트 해봤었는데, 충만이 뛰길래 같이 뛰었다? 근데 충만이가 다 뛰고 나니까 기분 좋아졌지. 그래서, 이랬더니 애들이랑 개들은 뛰면 좋아한다고? 애들이랑 강아지는 일단 뛰게 시키면 웃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믹믹. 맥맥. 자, 맥맥맥맥. 어제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원금실록 제1장. 이 누나가 얼마나 이벤트가 자주 발생하는 누나냐면, 누나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온 음식들을 세팅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목걸이 같은 게 덜렁 떨어진 거야. 그래서 봤더니 서운증을 아직 집에까지 목에 메고 있었던 거지. 이 누나 이렇게 귀여운 누나예요. 챙겨줘야 돼, 우리 누나. 엄청 챙겨줘야 돼. 애사심이 크다. 아, 나 또 아이스크림 안 먹어. 아, 나 맨날 왜 누나네 집에 아이스크림 놓고 가지? 내가 너가 먹었어? 아니, 저번에도 붕어 싸먹고 누나 집에 놓고 가고, 이번에도 하겐다즈 누나 집에다가 놓고 갔어요. 아, 진짜. 짠! 와우.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많아서 검열을 했죠? 보면은 아이스크림이랑 뭐 과자랑 뭐 감자탕, 떡볶이, 연어 엄청. 하겐다즈 있어요. 아, 이거 술이 묘미인데. 아니야, 우리 어제 술 안 먹었어. 아, 맞다. 우리 어제 술 안 먹었어. 내가 자꾸 물이랑 술이랑 헷갈리는데 발음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시옷이냐 미음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4살밖에 안 된 아가라서 한국말 배우는데 약간 어렵네요. 맞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이것들을 세팅하고 있을 때 흥선이는 그릇 같은 거 세팅하고, 김세아도 사온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고 있을 때 저는 뭘 했느냐. 아니, 너 그렇게 말 많이 딱 들어왔다. 이제 물건은 이제 다 풀어야지, 배달 음식. 흥선이는 뭐 풀어가지고 감자탕 끓인다고 그 감자탕 버너에다 올리고 있고, 저는 약간 포장돼 있는 거 뜯어가지고 각자 세팅하고, 원금 누나는 앞접시 준다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충만이 앉아서 나 이제 뭐 하지? 아!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난 사진 찍으러 다녀야지! 다시 저기고 다니는 거야! 취재를 시작했죠. 아,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자, 일단 가장 익숙한 성불하지 못한 냄비구이 아직도 있고요. 이제는 익숙해. 이제는 제 6의 멤버쯤 돼. 이걸로 맞으면 독댐 들어와요. 녹이 슬어가지고요. 내가 언데드 형이네요. 추댐 들어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사건 현장 바로 보여주시죠. 약간 퀴즈.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답! 조개탄! 땡! 정답! 정답 석탄! 땡! 돌 아니고요, 석탄 아니고요. 정답! 아보카도입니다. 안 돼. 둘 잘 맞춘. 어떻게 왜 이렇게 오자마자 잘 맞추지? 뭐야 얘네. 어떻게 알아? 오케이. 올라오자마자 아보카도 이러는데. 이걸 보고 바로 아보카도를 맞춘 사람은 아보카도를 이 상태로 만들어 본 사람인 거야. 섞여 본 사람인 거야. 이 게으른 사람들. 고 아보카도 선생님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엑셀을 눌러 조이를 표해주세요. 반 갈라서 단면 보고 싶다. 아, 진짜. 누나 아직도 어차피 안 버렸을 거 아니야. 맞아. 집에 가서 단면 잘라서 보여줘. 어차피 누나 안 버렸어. 누나가 냉장고 청소를 안 한다는 증거가 바로 다음 사진에 있죠. 저희랑 두 번째 만난 음식물이 있어요. 음식물. 이게 뭐게? 정답은 바로 우리가 예전에 원금 누나네 홈파티 갔을 때 먹은 떡볶이 안주입니다. 저희가 먹다 남긴 떡볶이. 아니야, 지난번 언제 봤지 우리? 그래, 9월? 11월? 거의 세 달째 숙성이 되었네요. 아, 들려요. 원금 누나 나 같았으면 지금 부끄러워서 협경으로서 저 젓가락까지 꽂혀있는 걸로 얼었어요. 저 젓가락을 제가 들기 위해 꽂은 게 아닙니다. 저 젓가락까지 얼려있는. 애들의 포인트는 지금 뒤에 있는 냉장고야. 뒤에 냉장고 피 흘린다고 지금. 냉장고가 피 흘려요.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있죠. 원래 자취하시는 분들은 다들 가끔 이런 적 좀 있지 않나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뭐. 이 정도는 아니야. 우리 원금은 난 너무 놀리지 마. 다음 사진은 심약자랑 노약자는 눈을 감으시는 게 좋아요. 과일이 죽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고구마, 당근, 메론. 정답은 당근입니다. 경찰 일단 불러. 몇 달 정도 됐어요?
2020년 여름인가요? 19년 여름인가요? 연도까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냉장고 열어보고 놀랐어요. 저 진짜 원금 누나네 냉장고 그린벨트인 줄 알았어요. 여기 미생물 배양실이야. 여기는 테라리움이라니까 자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정말 끝이 없이 나와요. 회의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본인이 저한테 그 막걸리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막걸리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더니 제주도에서 사온 정말 맛있는 막걸리가 있다고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걸리를 꺼내줬습니다. 이때는 분위기 좋았지. 자,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은 내 친구 말하면 저요 이러는데 어디 뒤적뒤적해서 꺼내오는데 또 이것도 확실히 실험 보관이었습니다. 아, 절대 아니었어요. 냉장이 없어요. 냉장 보관이 없어요. 좋아요 라고 했지만 일단 이 집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냅다 마시는 게 아니라 추가요. 근데 혹시 그 유통기한 좀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냥 먹으면 걸어서 못 나가요. 실려 나가요. 유통기한 열어봤는데 보여주시죠. 열어봤는데 그것은 2019년 9월이었고요. 작년 9월에 돌아가셨죠? 송선이가 도리도리 전례질을 했죠. 야, 사실상 저걸 먹으면 암살 시도야, 암살 시도. 근데 이러고 뭐 했는지 알아? 룰렛 돌려서 지는 사람 먹기로 했거든? 근데 맨날 나만 나와, 이런 건! 난 막걸리 좋아하지도 않는데 말이야! 약간 세상에. 먹어봤는데 맛이 되게 고소한 맛이다. 이게 만약 유통기한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 고소한 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 배꼽에다가 넣어놓고 숙성시켰다 먹는 느낌? 약간 꼬릿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부터 할래? 우리 누나의 키스 썰부터 할래? 아니면은 뭐부터 할래? 키스부터 가자. 키스부터 갈까? 이제 우리가 회의 얘기하면서 약간 목을 축이고 있었어요. 난 고기 먹으려고 막 감자탕 거 살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고개를 내리고 바로 앞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아니 이제 갑자기 뭐라 해야 되지? 나는 협찬 소리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진짜 이비인후과에 가면 하는 그런 소리 있어. 코 빨아들이는 기계. 아, 이게 매워서 쓱쓱거리거나 아니면은 약간 혀를 차는 쓱 고개를 올렸더니 어느 누나가 감자탕뼈랑 키스를 하고 있는데 등뼈랑 등뼈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원래 그런 거 먹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안 나고 저 아니 왜? 아 왜 밥상도 썰해. 아니 윗입술이랑 아랫입술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카멜레온이랑 왼눈이랑 오른눈이랑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윗입술 아랫입술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저 등뼈를 입체적으로 빨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와... 원금이 50가지 그림자.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납득이 가. 준비해 얘들아. 꼭 봐. 눈 떠. 화면 봐. 화면 봐. 아 정도면 50까지 찍을만하지? 아 우리 원금이 누나 여러분들 진짜 그 여리여리하고 지켜주고 싶은 누나가 아니라 해창 누나였어요. 맞아 이 누나 과거의 이력이 화려하더만. 이 사진을 이제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원금 누나 나 지금은 팔뚝이 어떨까? 팔뚝을 보여주겠다고 막 옷을 막 이러는 거야. 약간 놀라서 누나 혹시 안에 메리아스 입었어요? 아니 안 입었겠냐고. 제가 안 입었으면 이걸 보여주겠냐고 막 갑자기 성을 내는 거예요. 아 네네. 팔뚝 이렇게 딱 보여줬다? 반대쪽 팔뚝에 동그란 왕점이 있는 거야. 얘들아 니네 눈알만 해. 진짜 니네 광대만한 점이 있어 진짜. 그래서 야 누나 왕점이네 하고 쓱 봤는데 그 점에 싹이 났어. 장수털이 관리하는 거예요? 머리 감을 때 같이 물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면 안 건드릴게요. 징크스. 그게 할아버지라고. 또 나가. 자 중대 발표. 저희 앞으로 3개월 동안 다이어트 할 겁니다. 자 사진기 가져와. 오늘을 위해서 김세아를 일주일간 먹였거든요. 야 씨. 아니 진짜 아니지. 안해. 나 지금 샌드위치 두 개 갖고 왔다고. 안 보여주면 되잖아. 안 보여줘. 야 일로 가져와. 우리만 볼 거야. 안 보여. 너희도 보지 마. 자 이거 룰 설명드릴게요. 야 당위성 있어요. 우리 모두 3개월 안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명분이 있어요. 저는 혈압이 올라서 체중을 건강을 위해서 좀 낮춰야 되고요. 우리 원금 누나는 이제 예식 촬영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고요. 우리 승선이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니, 같이 근데 나 원금 누나랑 몸은 게 비슷하게 나온 거 너무 자존심 상해. 우리 원금 누나 키도 비슷하고 진짜 미리 말해주라고. 그런 거 미리 말해주라고. 아 진짜 콘텐츠 그냥 지 혼자 좀 넣어가지고 진짜 지 멋대로야 맨날. 지난번에 회의 시간에 김세아가 진지하게 내가 지난번에 사다 준 딸기를 안 먹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는데 나 그때 너의 사과 듣고 좀 마음이 찔렸어. 아니 흉원이가 아무 악의 없이 그냥 팀원들끼리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막 딸기랑 과자랑 막 사온 거래요. 근데 우리가 막 충만이 너 이거 흑막이지 이거 뭐 시킬 거지 방송 시간 늘어나야지 하고 막 안 먹어 이래갖고 아 속상했겠구나 하고 아 충만 미안하다 했는데 이걸 마음속으로 그냥 들으면서 막 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유 아니야 괜찮아 세아야 괜찮아 하고 지금 와서 지금 까이 하니까 이제 얼마나 열이 하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빌드업이 약하구나, 뻔하게 보이는구나 내수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제 깊이 반성하고요, 앞으로 눈치채지 못하는 빌드업을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나 그럼 혼자 볼게. 너네 보지 마. 아, 일단 기다려봐. 내가 한번 내 평소 그 몸무게 나오는지 볼게. 잠깐만. 오케이. 아 진짜 꺼지라고. 진짜로. 야 진짜 대박이야. 진짜로. 진짜 하지마. 진짜 돌아보면 진짜 목 딸 거예요. 진짜로. 참수를 해버리시겠다. 저울이 고장나지 않았고요. 와 씨야 고장났는데? 야 나 이거 아니야. 나 진짜 이거 아니야. 아 나 무슨 4kg가 더 나왔어. 어쩌라고. 아 이거 진짜 아니야. 거짓말 하네. 아이고 나 진짜 4kg가 더 나왔다고. 다시 다르네. 덜 나왔는데? 어, 야 이거 4kg 덜 나오는데? 진짜 어. 뒤진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인당 5만원씩 박을 거예요. 통장에다가 3개월 박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당 15만원이죠? 없게 되는데? 1등한테 몰아줍니다. 그냥 몰아주냐?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모은 통장을 주식 계좌 통장으로 만들 거예요. 수익률에 따라 그 돈이 늘어날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경품이에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각자 멤버 공개할게요. 고혈압 초기, 최고 혈압 141, 최저 혈압 91, 나필 중간 3개월 동안 체중 관리해서 혈압도 적고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82.35. 야 나 원금 누나. 2번 타자 기원금. 어, 예비 새신랑. 아니 누나 걸리면은 안 돼. 나랑 몸무게 똑같잖아. 기호 3번. 저울도 터지고 마이크도 터졌다는데요? 아, 야 한호야 너도 세 자리구나. 빙사의 사주를 받아서 발 뒤에 올려놨죠. 아 이거 자연빵으로 칠게요. 자연빵으로. 아 여기 우선이 울 뻔했어 방금. 우선이 93.85kg.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부터 3개월 동안 다이어트 도전할 거고요. 원금 누나가 CC에 대한 로망이 있대요. 난 진짜 말 안 할라 했어. CC가 하고 싶대요. CC가 하고 싶대. 아 CC는 챔피언을 해보고 싶다. 약간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오니까 마음이 살랑살랑해지니까 약간 CC 있는 챔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챔프복 좀 늘리고 싶고 한 거죠. 지금 있는 예비 신부님이랑 같이 캠퍼스 시절로 돌아가서 그런 예쁜 커플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지금 카톡한다. 자기야 아니야. 해명 좀. 자기야 파혼 아니야. 야 지금 계약했잖아. 야 그거 갈라서면은 계약 복잡해져. 나이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이 하기 좋은 챔프는 마오카이나 노틸러스 이런 거 좋아요. 맞아요. 노틸러스. 좀 안 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랄까 스킬을 보고 피한다라는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스킬은 맞는다는 전제로 가야 돼. 맞고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챔피언 플러스 논타겟 스킬은 못 맞추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겟 스킬이 있는 캐릭터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원금 누나 봐봐. 저 그레이브즈밖에 못 하는데요? 그레이브즈 하는 새끼들 진짜 정글만 뒤지게 돌아. 진짜 갱 안 가고 정글만 뒤지게 돌다가 지나가면서 라인에 크롬보 팡 쏴주고 지나가서 진짜 그레이브즈 하는 놈들 특히 나만 잘 크면 된다. 존버 하자. 라인들 다 터졌네. 진짜 답답하네. 후반 가면 내가 다 캐리해줄 텐데 왜 터지냐. 왜 정글한테 당해주냐. 와드 좀 박아라. 그래 이거야 이거야. 요즘 또 그 너무 쇼메이커가 너무 귀엽더라. 쇼메이커님은 요즘 게임하느라 바쁘고 그 같은 팀의 베릴님은 취향이 확실하거든? 약간 우리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미소녀 느낌을 좋아하시는데? 사렌이랑 비비긴 좀 힘들 거야? 이런 느낌. 와. 야 뭐야? 야 너무 예쁜데? 야 진짜 예쁘다. 야 못 비비겠는데? 더 예쁘게 만들어줘. 아 우리 술잔 누나가 더 이쁘게 만들어준대. 아 근데 그러면은 세아가 아니라 시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